새로운 세션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 노동 문제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신대학교 노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토론 자생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겸 노동정책 일반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정규 문제 혹은 조금 넓게 보면 노동시장 문제에 관해서 가톨릭대 조동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뭐 두 분 다 전문가셔서 이쪽 저쪽 토론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 일반에 대한 토론은 유주영 민주노총 정책부장님께서 해주시겠고 또 그 비정규 노동에 관한 토론은 김혜진 불완전 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중요하고 오늘 토론은 뭐 앞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뭔가 진실을 밝혀내자, 뿌리를 뽑자, 학술적 어떤 디베이트를 하자 이런 토론이 아닌 것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번 201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될 거냐에 관해서 건설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제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토론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디베이트도 있어야 되고 비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최종 목표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진보 사회운동 또는 진보적 지식인 집단에서 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로서 할 역할은 시간 조정을 좀 정확히 하는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표자는 1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더 쓰시더라도 15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요. 토론자께서는 죄송합니다만 뭐 다들 전문가시니까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발표문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고 새로운 제안도 좋습니다만 7분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플로어에서 의견을 조금 더 듣는 그리고 발표자들께서 토론자들께서도 조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맨 먼저 제가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문제 일반에 관한 발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노동 문제가 작지 않고 굉장히 큰 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오늘 앞 토론인 환경이나 산업재 안전 이쪽에도 사실은 노동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고 초초안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에 발표 때는 좀 더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토론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번 우리 새민주공화국 만들기 이 기획의 이 배경은 역시 촛불입니다. 박근혜 탄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적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토론에 써놓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5년 전에 청년들이 헬조선, 이 땅은 헬조선이다 라고 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말과 헬조선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로 제가 많이는 아닙니다만 촛불광장에 가서 느낌은 천만 명 이상 이 사람들이 한겨울에 거리에 나오는 배경에는 범죄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고요.
그 배경은 역시 우리 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빈곤, 곤궁,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촛불의 배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환경도 그런 조건이고 안전도 조건입니다만 역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 상황은 뭐 조동문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세계 최악의 또 최대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된 이후라고 하는 30년이 지났습니다만 단결권과 파업권, 노동기본권은 바닥입니다. 이게 꼭 정교조 공무원노조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세 번째로 임금격차, 노동시장 양극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장기적인 문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것도 최악의 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논의하셨던 산업재해 문제 또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고 문제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문제되었던 일반해고의 문제 뭐 일반해고라고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해고 외에도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법이 있고 해고를 막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잘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면 노동기본권이 또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 되었고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 퍼져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대통령의 범죄이겠습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그게 다시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이른바 노령사회로의 진입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 노동자 일반의 삶이 이렇게 나쁩니다만 문제는 그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쁜 게 아니라 특정 집단한테 심각하게 더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구조적인 불평등, 차별 현상이 노동계급 내부에 있다는 거죠. 대체로 비정규 노동자, 청년, 노령 노동자, 여성 노동자 그 다음에 이런 뭐 차별과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노동 문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지금 새로운 공화국 건설에서의 노동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범죄만도 문제가 아니고 범죄도 노동,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정 제1의 과제로 추진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노동개혁인데 상당히 범죄적인 정책 진행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97년 이후에 민주정부와 보수정부가 20년 동안 해왔던 신자유주의 정책, 이 전반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 해방 이후 박정희 정권 이래 노동기본권을 빼앗겼던 우리 이 노동 문제의 아주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과제로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과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의 문제,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전환,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재 조건이다. 그거를 제가 86쪽의 노동체제라고 하는 말로 써놨습니다만 뭐 대체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될 거냐. 워낙 문제를 크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크게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이제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의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 전환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다 장기적인 과제 또는 미지의 과제로서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큰 틀에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제가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해소에 관해서 한 10가지 정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뭐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입변경 지침을 폐기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개혁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확대 정책 방안 이거 폐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법정 노동 시간 또 역시 확대하려는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폐기해야 되고 통상임금 등등 포함해서 법정 임금 범위 축소하려고 했는 것도 폐기해야 되고요. 그 밑으로는 일반적인 노동개혁 정책이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이었습니다. 공무원 정규조에 대한 탄압 이거 원상태로 회복해야 일단은 회복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진행된 노조 탄압 철회해야 되고 철도노조, 건설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 탄압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거 원상태로 돌려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 관련 정책 담당자에 대한 음중문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무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범죄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 명료합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재벌 청부입법이기 때문에 이거 수사만 들어가면 부정한 거래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이 있습니다만 기본권을 탄압했던 그것도 지난번 안종범 씨 수첩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이게 청와대 작품입니다. 물론 국정원도 개입을 했을 거고요.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 관련, 노동탄압 관련 이 밖에도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든지 용역폭력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노동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근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이것도 뭐 많이 알려진 것이어서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 관련 법률 개정 폐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견 노동법을 폐기해야 됩니다. 1998년에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기간제, 그 다음에 단시간 노동에 관해서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시 98년에 도입된 경영상 정리해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거 노무현 정부가 제안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당국에 대한 파업권 제한, 노동쟁의 개입. 국가 권력이 늘상 쟁의에 개입합니다. 불법적으로. 이거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행정기구에 대한 자의적 행정지침, 행정명령 발표. 이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동개혁안을 노동계약,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만든 것인데 창구 단일화 없애서 단체 교섭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이것도 폐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정교조는 특별법 체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폐기해서 일반법으로 넣어서 기본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 금지를 법적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경영평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각종 낙하산 인사, 재정적인 통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번에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도 저는 일단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하고 나면 이제 지난 20년간의 적폐를 정리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일단은 그러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꼭 노동정책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어떤 구조적 조건을 바꾸는 것에는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새 노동체제 건설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연대주의 평등주의라고 하는 원리가 도입되어야 되고요. 핵심 과제로는 비정규 문제를 푸는 것,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체제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노동시장은 조동문 선생님 발표하실 거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가노동정책은 우선 행정개입을 축소한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노사관계에 대한
중앙국가권력의 지배개입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사관계의 국가개입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노동사회부로 지금 고용노동부를 바꾸면서 정부 부처를 개편하고 이 부처가 노동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과 가치, 방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강론이 많이 필요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 사용자 개념 범주를 확대해야 됩니다. 신자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누가 노동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산별교섭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산별협약 확대 적용해야 되고요. 몇 가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됩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감독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거의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1차적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역시 노동감독 혹은 근로감독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아까도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금기법, 산재법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죠. 이 부분들을 과감히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이건 앞서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고용할당제, 노동복지 대폭적 확대, 이건 앞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을 설치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이런 논의가 별로 없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노동 문제는 거의 이 법정에서 다 최종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 판결에서도 봤다시피 한국의 이 사회 기구 중에 정부 기구 중에 가장 보수적인 데가 법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판결을 마음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전문가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판결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강조해 놓은 것은 새로운 노동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용자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서 써놨습니다. 노동 운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이 탄압받다 보니까 정만 바꾸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의 절반입니다. 노동운동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투쟁 또 탄압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주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를 제안해 놓았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그러고 제가 15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뭐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맡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사회 양극화 문제, 평등 문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을 보면은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지금 뭐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 조건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절대 규모도 지금 보면은 그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갖고 우리가 추산을 하면 대체로 4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그런데 이게 과소추산이라는 거죠. 측정오차가 있는 건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 10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기업체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이 협력업체, 중소사업체의 정규직으로 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예 거기에 카운트 되지 않고 있는 게 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알바 노동자입니다. 그게 한 또 100만. 그렇게 해서 적어도 300만 이상 과소 추산된 게 이제 30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55%, 적어도 피고용자의 55%는 된다. 그 다음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 조건 격차 심화는 그 그림 2에서 제가 보면 이게 꾸준히 확대 추세에 있는데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9.5%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를 적게 추산을 한 건데 실제 퇴직금이나 4대 사회보험 혜택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 수당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 실업으로 인한 무임금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 격차는 2배 이상이다. 거기다가 이게 앞으로 더 이제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정규직은 조직화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은 조직화 비율이 2% 이하입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 인상이 됐는데 그 혜택을 비정규직은 받을 수 없고 정규직만 받는 거죠. 그럼 격차가 확대됐는데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 거고. 근데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게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는 임금보다 더 심각한 게 고용 안정성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 안정성의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겐 임금이라는 형태로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에서조차도 절반의 훨씬 이하 수준으로 준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고. 그 표의를 보면은 비정규직법 재개정 내용을 제가 적었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뭐 문의는 처음에 친노동 뭐 그랬었는데 거기서 비정규직법을 이제 만들겠다, 보호하는 입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리 입법을 요구하면서 17차례나 총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뭐 때로는 총파업투쟁이 20만 명에 참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2~3만 명이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던 거죠. 노무현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70% 이상이 비정규직 권리 입법을 지지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경총과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2006년에 이제 아래와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는 계약이라고 보고 권리 입법의 정반대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경과됐습니다. 10년 경과되는 동안에 큰 틀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 특수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제화 시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10년의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성적표고 저를 포함한 민교협이라든가 사회운동 세력들이 얼마나 비정규직 문제를 등한시했고 우리가 무력했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조 운동이 약화되고 노동계급 계급 형성이 후퇴된 그 성적표이고 또 여기에는 우리 지식인이라든가 사회운동 단체들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다음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전략 너무 뭐 20년, 30년, 50년 이후보다는 방향은 바로 가되 앞으로 10년 이내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하는 것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큰 원칙은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네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강론 중심으로 요구 조건을 모으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2006년엔 우리 모두가 몰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강론을 모아서 그걸 요구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기간제 사유제한과 파견노동 철폐, 파견법 폐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기간제를 사유제한하면은 기간제는 줄어들지 몰라도 또 기간제 사유 제한도 안 되고 기간 제한이 됐는데 기간제를 강하게 규제를 하면 그게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비정규직 간접 고용으로 이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풍선 효과하고 실제 2007년 7월 이후에 이 법이 발효되고 나서 경험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론이 필요하다. 총괄적으로 일단 비정규직을 규제하고 그 다음 나쁜 것부터 간접고용부터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실력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이제 역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주노총이 힘이 셀 땐 센 힘의 기초를 한 전략을 추구를 하고 힘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 또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느냐. 저는 장기적 전망으로 보면은 계급 형성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법 하나하나의 개정이 노동계급 계급 형성에 기여를 하고 비정규직 주체 형성에 기여를 해야 그게 그 다음 단계에 또 더 나은 개정을 이끌어낸다. 그게 아니라 원샷으로 모든 걸 다 100% 원샷으로 얻는다. 그거는 별로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만약 우리가 힘의 그 약세로 노동시장의 그 힘의 그 역학관계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100% 다 밀고 나갈 수 없다면 그때 어떤 걸 앞에 내놓고 어떤 게 카드냐라고 할 때 그때의 그 관점은 계급 형성 관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책 대안의 기본 전제는 총론적인 접근, 먼저 그 원칙을 얘기를 하면 상시적 업무에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비상시적인 업무는 사유 제한을 해서 허용을 하되 사유적으로 책임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간제 사유 제한과 파견법 폐지가 이제 비정규 운동의 거의 뭐 대명사처럼 그 요구 조건이 되는데 저는 깃발은 좋다. 그러나 정책 대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일단 총괄 규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져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상시적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하고 이거는 뭐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도 뭐 이런 걸 부정하지는 않고 다만 약속을 안 지킬 뿐이었고 민주당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와 함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비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사용 사유가 타당하면은 그럴 때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정규직을 사용을 하는 거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하는 데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사용이 되면 그만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본과 정규직의 담합인데 그걸 저는 욕하지 말자는 거죠. 정규직도 인간이고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토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정규직 이기주의라고 해서 삿대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정규직 이기주의가 구조적으로 없어지지 못하는지 그게 왜 약화되지 않는지 우리가 그 구조적인 조건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노동력 수요가 발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경제 차원에서는 산업업종 차원, 광역 지역 단위로는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시장 차원의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 뭐 예컨대 특정 업종의 특정 광역 단위로 보면은 그 단위에서 소요되는 비상시적인 업무 전체 총량이 있고 거기에서 공급이 되는 비정규직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매치를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노동시장 정책이다. 그게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그러면 이게 스웨덴 같으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데 일자리 고용청에서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고용청에 있는데 이게 14,000명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면 뭐 다들 세금 안 내겠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사용업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용업체는 그 유연성의 그 혜택을 본인들이 사용업체가 그걸 더 혜택을 입었는데 그 비용은 사회에 전가한 거죠. 그래서 사용업체에 이제 부담을 해서 그 돈으로 적정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장에서 비정규직 권리 입법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해 갖고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자. 이거는 2006년에 추후 과제로 미뤄놓고 아직까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이걸 2006년에도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냈고 이번에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연구를 해서 작년 8월에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 책 한 권의 내용을 이 한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개념을 근기법과 노조법에 있는 근로자 개념을 개념 정의를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노조법부터 이제 손을 보자. 둘 다 할 수 있으면 뭐 둘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노동자성 판단 지표를 사용자성, 사용종속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의 근기법이나 노조법 규정을 갖고도 얼마든지 확대 해석을 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을 갖고 법 규정을 갖고 대법이 그런 판례를 내린 겁니다. 사용종속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 보고 그걸 부정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라고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고. 그러면 법을 바꾸자. 바꿔서 사용종속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종속성이나 조직종속성을 중시하는 이런 그 개념 정의로 이제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용종속성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그만큼 그 지표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장하고 조작하는 게 대단히 간단하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적으로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용종속성이라든가 경제종속성이 일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속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 중에 하나에서라도 종속성이 발견되면은 그러면 종속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줘라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터나 방송작가 같은 문화예술 관련 직종들, 뭐 한국 강사 이런 부분에 가면은 시간 15분 내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어.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에는 이 세 가지 종속성이 다 낮게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직접 고용이나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비교해 봤더니까 그 경우에도 낮게 나타나더라. 이거는 그 업종의 특성이다. 그다음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사용 규제를 강화했는데 얘들을 제일 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내 하청 경우에 도급 파견 구분이 잘 안 돼 갖고 도급을 위장한 파견 노동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이 구분 기준을 법제화해라. 그리고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라. 그 다음 사용업체에도 이제 연대 책임을 물리고 그리고 그 사용자 개념을 확대를 해서 3자 교섭, 4자 교섭 같은 경우에 간접 고용 노동자 대표들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응해라. 그 다음 파견 용역업체의 책임 의무 부과하는 것은 이게 그 직접 고용보다 이제 더 나쁜 건데 사용자로서의 책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본가들을 물어보면 간접 고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간접 고용은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스웨덴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파견 업체가 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고 비파견 대기 기간에도 임금 보장을 하게 합니다. 90% 이상으로. 그러면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지출이, 인건비 지출이 20%가 추가로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니들이 파견 노동을 쓰려면은 20%의 임금 부담을 더 부담해라. 이렇게 강제를 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초단시간이 주로 알바 노동자들만인데 15시간 미만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가 이걸 통해서 고용률 증대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15시간 이내로 일을 하게 되면 미만으로 하게 되면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유급, 주휴, 주휴수당, 뭐 연차 유급 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그다음 기간제 이런 게 다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차별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 다음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 한국 경우에는 무료 공공직업소개기구를 이용하는 비율이 10% 정도인데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게 안 좋은 일자리가 그쪽 이 무료 공공직업소개기구로 가고 그리고 일자리도 빨리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영리를 만한 이 수탈을 하는 소개기구를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웨덴 경우에 보면은 일자리 중개청에 대한 만족도가 뭐 구직자나 사용업체나 다 80% 넘습니다. 뭐 업체들은 90% 이상이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면 일자리를 거기다가 많이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일자리를 보고 노동자, 구직자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실시하는 것은 아까 노준기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용 불안정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불안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라. 이게 뭐 프랑스나 스페인의 단체도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하고 시중노임단가나 뭐 생활임금제도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대적인 이해관계가 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안전판 완충제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균 수급 기간이 3개월이고 소득 대체율이 30%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보험 제도라는 게 정규직의 혜택을 받더라도 한 달치 월급만 더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낭떨어진 거죠. 그래서 때려 죽여도 못 나가겠다. 그 대신 비정규직을 좀 니들 갖다 써라. 이걸 이런 이제 담합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급 요건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수급 기간을 12개월 이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소득 보전율 7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해라. 그러면은 비정규직도 삶의 조건 이 개선이 되고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적대적인 이해관계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용들이 방대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토론자들께서는 1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세요. 예, 토론을 맡은 민주노총정책국장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진행동 정책기획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좀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논자들마다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도 해명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오늘날 한국의 고유한 경제제도로서 재벌 체제의 모순과 위기와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 박근혜 스스로가 물러나게 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밝혀졌다시피 이른바 재벌과의 정경유착,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게이트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재벌과의 유착을 통해서 핵심적인 노동정책을 집행하려 하다가 그것이 좌초하고 이번에 탄로가 나서 결국 탄핵에 이르는 이런 사태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용, 비록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현재 한국의 주요한 재벌 대기업들 그리고 그 재벌 대기업이 속해 있는 한국 수출을 떠받치고 있던 주요 산업 업종에서는 현재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의 박근혜 체제가 처한 위기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붕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폭넓게 바라보고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갖다가 좀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뭐 어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저는 그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밝혀졌다시피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업무일지 그 한 쪽을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좀 사본을 나중에 좀 구해서 보게 됐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그 수석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재한 회의에서 현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국정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1972년 유신을 그 당시 정세에서 그 당시 남한이 처한 국제 국내 정세에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쪽지에도 이제 써 있다시피 1972년 유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른바 남과 북에서 본격적인 체제 경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체제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이를테면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뭐 미중 대탕트라든지 이런 이제 국제정세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그 72년 유신과 짝을 이루는 것이 그 다음에 1973년에 입안된 중화학공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과 이 중화학공업화가 이 이제 합쳐진 것이 박근혜 정부를, 아니, 박정희 정부를 상징하는 발전주의 정책이요. 그리고 그 발전주의 정책을 상징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놓은 것이 재벌 체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발전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은 1979년, 80년 외채위기, 경제위기와 또한 동시에 그 와중에 진행됐었던 부마항쟁, 광주항쟁을 통해서 한 차례 막을 내렸지만 그 박정희 정권의 유산 내지는 망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1980년대 신군부 그리고 90년대 신자유주의를 거쳐서 오늘날 박근혜와 이재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을 낳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박근혜 정권의 이 붕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석함에 있어서 이 재벌 체제 그리고 이 재벌 체제를 재벌 체제에 의해서 함께 억압되고 규정되어 온 오늘날의 이 노동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낼 것인지가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 2017년 초의 정세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켜켜이 누적되어 왔었던 정치적 체제의 모순, 또한 경제적 사회 경제적 구조의 모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쟁투가 펼쳐지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 노중희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대분수령 이 대분기에서 실제로 그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우리 노동자 계급 노동자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87년 6월 항쟁 및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30년이 흘렀는데 이 30년 동안 구축해 왔었던 어떤 스스로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정세에서 변화시켜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노동자 운동이 전체 우리 국민들 민중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시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시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요약해보자면은 정치적, 경제적, 주체적으로 공이 2017년은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노동체제의 전반적인 상황들에서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심포지엄 제목이 새 민주공화국 건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굉장히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주노총 올해 이제 대선이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 제시할 핵심 의제가 이제 노동 기초, 그다음에 노동이 중심 또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 사회 이제 이런 컨셉으로 좀 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탈리아 헌법 1조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참고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헌법 1조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탈리아 헌법 1조는 1947년에 이제 제정된 내용인데 이탈리아 그 반파시즘 운동 과정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어떤 정세를 반영해서 헌법이 1조에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초한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 한국말에서는 좀 약간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사회를 어떤 그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원리가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동의 가치와
어떤 원리 위에서 우리 민주공화국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탈리아 헌법이 표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 한국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개조되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철학들,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가치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서 두 분 발제자께서 어떤 노동체제 전환, 특히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체제, 비정규직 구조,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좀 전제로, 최근 우리 퇴진행동과 민주노총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진행동의 경우는 그 작년 연말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한 7번에 걸쳐서 지금 정책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워크숍에서 한국 사회 개혁 과제를 갖다 총망라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한번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체계화해서 발표를 좀 해볼 그런 생각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도 역시 그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떻게 노동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동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그동안 논의됐던 바를 짧게만 소개시켜 드리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 노동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자본, 그리고 그것을 합치는 말이 재벌체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재벌체제를 어떻게 개혁하고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퇴진행동 차원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은 뭐 이재용, 비록 구속이 1차적으로 되는 데는 좀 실패했지만 이재용과 같은 재벌 총수 구속을 비롯해서 경영 세습을 금지시켜내는 것, 이것을 현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좀 그런 요구로 제기를 좀 해보자라고 합의를 하였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재벌 체제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벌 곳간 열어라. 그래서 재벌의 불법, 편법, 위법한 부의 증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로 활용할 것인가, 특히 일자리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진짜 사장 나와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노동법적으로 묻는 그런 범주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이제 재벌과 대중소기업 관계, 또는 뭐 중소영세 상인들과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슈퍼갑질 그만둬라 라는 구호로 좀 요구들을 집약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로 뭐 최근 옥시 문제라든지 또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글로벌 1위 그 대기업에서도 매년 10명이 넘는 그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타 등등 사고를 갖다가 좀 우리가 어떻게 시민 노동자 안전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요구를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평등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워크숍도 열렸는데, 그 핵심이 우선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조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요구들을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정책 워크숍 그 박스 정리한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민주노총이 최근에 중앙집행위원회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민주노총 대선 투쟁 계획을 갖다 심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논의됐던 대선 의지와 요구를 짧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기 대선은 어찌됐든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치러진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민주노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체제 청산과 더불어 노동 존중 또는 노동 기초 또는 노동 중심 평등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핵심 컨셉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컨셉 하에서, 그런 기조 하에서 109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5대 의제, 10대 요구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제는 체제 청산, 그리고 노동 존중 평등 사회, 재벌 개혁, 사회 공공성, 민주 평화 사회, 이렇게 좀 구성되고 그 각각의 범주에서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와 과제는 앞서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제들과 대체로 동일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강조를 드리면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를 갖다가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특히 개별 노사관계 측면에서 정규직의 하향평준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도 이런 노동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노동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울러 조금만 더 강조를 좀 드리자면은 어떤 이런 개별 노사관계 측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우리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로서의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동기본권 또는 노조할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그런 요구와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여튼 이번 국면에서 좀 많은 고민과 실천들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으로 김혜진 의원께서 토론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두 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좀 몇 가지 부분에서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 조동문 선생님 글에서는 이제 한두 가지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중기 선생님께서는 노동정책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노동정책은 산업정책과 분리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조선업이 이제 대폭 축소되면서 대규모 해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정책의 전망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는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때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 그리고 하청업체와의 관계 문제가 결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즉 산업정책과 관련한 고민들이 한 축으로는 더 보충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노동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데요. 워낙 최근에 자본주의가 단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 전망 속에서 고용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청년에 대한 착취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노동자 조직화나 청년 실업구조, 공공부문 확대, 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같은 청년 문제를 좀 염두에 둔 정책들이 한축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개입 축소 및 노사 자율원칙의 확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 자본의 힘이 과도하게 커진 상황에서 자율원칙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개입은 축소해야 되지만 기업에 대한 통제력은 여전히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노자관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노동권을 확대해야 되고 또 기업에 대해서 법적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못지않게 저는 사회적 통제에 대한 제안들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삼성에 대한 불매운동 제안하는 것처럼 불매운동, 기업의 그 경영정보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각종 기업에 대한 감시제도 이런 사회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에 관한 논의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중기 선생님 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는 이제 노조 개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의 노조법은 노조 여야 권리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노조를 만들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권리 행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노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조는 노동자 개인의 권리다. 그리고 이를 위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단체가 노조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권리 행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조법이 다시 재구성되지 않으면 노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조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나친 지금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에 대한 전면 재개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고요.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 조동문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동문 선생님이 비정규 문제의 실태를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두 번째 정규직 비정규 노동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 못지않게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심화되면서 결국은 노동자 전체 권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를테면 특정한 고용 형태를 어떻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어떻게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바꿀 것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권리 축소에 대한 저항과 그 권리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운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원하면 일할 권리, 일하지 못해도 먹고 살 권리, 내 노동 조건을 뭐 내가 결정할 권리, 타장은 왜 우리가 뽑으면 안 되냐, 뭐부터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반적인 권리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비정규 문제는 계속 후퇴하는 권리를 간신히 막는 것 이상으로는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비정규직 문제가 자꾸 노자관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비전의 상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시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업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미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 등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노자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 축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개별 고용 형태별 대안이 아니라 상시 업무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큰 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업무, 비상시 업무라는 개념 자체도 대단히 주관적이고 그런 것을 위한 투쟁도 매우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고민을 해야 된다. 상시 업무 정규직화에 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이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뭐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법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비정규 채용을 어떻게 중단하게 할 거냐라든가 이런 고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견해가 다른 게 약간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파견법과 관련한 견해입니다. 파견법 폐지는 당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견법은 단지 파견 노동에 해당하는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 중간 착취를 금지한 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견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활용해서 온갖 종류의 불법 파견, 용역, 도급, 사내 하청과 같은 새로운 간접 고용 형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파견법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간접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줄여나가는 싸움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전술적으로도 파견법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93쪽에서 표를 보면 노동계는 이제 파견법 현행 유지인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2007년 당시에도 노동계는 파견법 폐지가 원칙이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다른 견해였습니다. 조금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의 원칙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시는 의견인데요. 사실 이 원칙 자체를 다르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업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을 바꿔서 다른 노동 다른 임금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이 아니므로 임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무 간 위계와 분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노동의 연계성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계되고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 왜 차별이 있는가를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뭐 최근에 기업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직무급제, 다른 노동 다른 임금을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보험은 기여에 따른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여가 없으면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기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기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청년 실업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이를테면 실업구조 제도를 고용보험 제도의 보완책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이 많은 비정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요. 현재로서 법적 대응, 뭐 이를테면 대국회 전략이나 정권교체를 통한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의 야당도 신자유주의 노동 전략을 공유하고 그것을 도입해왔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촛불을 어떻게 재벌 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할 거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노조 가입 운동을 전면화할 거냐, 조직이 없으면 일터의 민주화도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출하면서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당장은 계속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던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대표하고 투쟁하고 조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당장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게 4시 한 20분 가까이, 15분을 넘겨서 가까이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 한 시간 10분 쓰라고 그러셨으니까 조금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동문생님이 발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요. 플로어에서 이야기들이 뭐 큰 이야기들부터 작은 이야기들까지 또 전략으로부터 주체적인 대응, 정책으로부터 주체적인 전략적 대응 이런 것까지 넓습니다. 어떤 논의라도 좋습니다. 비정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 두 분이 계시고요.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정책의 산실인데 책임자가 와 계시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여기 한 분하고 뒤에 또 한 분 마이크가 없습니까? 예,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 압박을 받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예. 여기 89페이지에 국가노동정책 보면은 1번에 행정개입 축소가 있고 5번에 노동감독기능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겪은 경험 안에서 저는 노동건강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했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에 의한 실명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어떤 노동 문제에서의 적폐 하고 동시에 완전히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자들의 상황이 결합되어서 실명이라는 굉장히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면은 실명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그냥 혼자서 그 문제를 1년 동안 겪은 노동자들이 전혀 정부의 존재가 없고 아무데서도 공공적인 개입이나 행정의 개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명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많은 개별화된 노동자들의 상황이 과연 어떤 행정 개입의 최소화나 이런 노동 정책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별화된 노사관계로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지금 노동시장이 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사실은 어디로 어떻게 노동시장 안에서 옮겨다니고 어떤 방식으로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지 모르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율적인 노사관계로 맡길 수 없고 그 업체들은 다 재벌기업의 3차 하청 업체들이었지만 거기다 무조건 원청 책임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정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무정부적인 상태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나, 아, 이 부분이 좀 고민됩니다. 예, 저한테 대한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립니다. 네, 양경숙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개혁의 문제가 제일 그 개혁과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의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동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노동 전문가들과 그 진보적인 노총을 비롯해서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우선은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절대 다수의 야당들에 대해서 연합을 좀 구축하기를 요구하면서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고쳐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들이밀고, 그것을 각 당은 어떻게 대통령 선거 전에 입법화하거나 또는 법을 개혁시키거나 또는 새로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폐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 답에 대해서 당론의 답을 좀 노동계나 진보적인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입법화시키는 법적 제도적인 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빨리 나서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거대 야당이 대선 전에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고쳐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라 라고 요구하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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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오래간만에 노동 얘기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간에 그 뭐 딱 30년 됐네. 노 선생이 그 논 발표할 무렵부터 제가 노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서 이제 그 특히 조 선생이 이렇게 막 번호까지 붙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나라인데. 지금 그 양 박사 얘기처럼 이번 시즌에서 꼭 쟁취하고 달성해야 될 것이 어떤가, 그걸 좀 민주노총이나 그 김혜인 선생이나 그 등등이 제시를 해가지고, 뭐 그 지금 노동위원장도 노동운동 했다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 저 자유무역협정을 도입하는데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함이 쫓아가가지고 최소한 이거 한 다섯 가지는 해야 된다. 그것을 내일부터라도 해야지 거기 뭐 광장에서 재벌 청소 구속하라 뭐 특위까지 만들어. 그건 사실 좀 그건 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포럼에 그 정책실장 왔을 때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지금 오늘도 뭐 열압 표지에 걸쳐가지고 번호를 붙이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파트너로서 그리고 뭐 옛날에 어떤 형제 조직으로서 한국 노총과의 공동 전선을 펴서 지금 얘기한 그 노동위원장을 압박하고 그 끌고 다녀야 된다는, 끌고 다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물 먹기 싫은 소를 가서 물을 먹여가지고 그 소를 살찌우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 6대 현안이라고 했는데 거기 성과급 폐지,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현재 노동운동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지금 조선생이 얘기한 어떤 계급 형성을 하는데 정말 N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김현진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그런 노조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아주 쉬운 거. 예를 들면 그런 최저임금 1만 원제를 하고 뭐 노동조합 빨리 만들자, 그런 것들을 광장에서 외치고 우리 거기 나오는 천만, 지금 광장에 나온 사람이 국민의 30%가 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던데,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또 조직을 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지. 민주노총이 지금 이 운동의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10주가 되도록 얻은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 열었다니까 가가지고 반성문 쓰고 내일부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세월로 특별법도 개정할 수 없다고 지금 그게 의원들 고백이거든요. 선거갑 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높여가지고 전체 지금 뭐 비정규직 1000만이 넘는다니까 그 사람들 앞에 딱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를 주장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옛날 1917년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일하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줄기차게 해서 그것을 따내야 되죠. 뭐 비정규직 아까 지금 얘기한 철폐하라는 것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데 다 파견법이라든지 그런 거 철폐한다고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시민들 앞에 그걸 제공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재용 구속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예, 두 분 아직 더 있는데 아닙니까? 예, 짧게 선생님. 예. 그 노준기 선생님한테 한 마디만 예. 말씀드리면 있는데 그 체제 전환을 위한 영역적 과제에 그 뭐 재벌 및 기업 그 정경 유착 문제랄지 또는 가분가의 그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예. 그건 참고로 제가 간단하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조동문 쌤한테 조금 마이크를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30분에 마칠까 싶어서요. 토론자 쌤들도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재벌 문제, 또 복지 문제, 노동과 관련된 아까 산업정책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노동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직접 다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건 과감히 그냥 제목 정도로만 남겨놓고 돌려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복지, 산재, 정책 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건 다른 세부 영역, 전문 영역에서 아마 이 문제의식 위에서 같이 토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는 분명하고요. 노선 문제. 예. 전반적으로 그 김혜진 선생님이 우리가 청년 정책이, 청년 노동 정책이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 지적 같고요. 고용보험의 경우에 청년 실업자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논의는 청년 노동 문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원하는 이게 한 200매 정도 이상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중에 그 간단한 내용만 발췌를 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청년 문제는 우선 일자리의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예컨대 뭐 청년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회적 일자리와 그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결합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고용보험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포괄하기보다는 기초 실업 부조나 청년 수당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파견법 문제는 그래서 뭐가 저하고 다른가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대안이 뭔가 그럼 그 그림이 얼마나 다를까 그걸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떤 전략일까 하는 게 전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요. 어쨌든 파견법을 저는 당장 폐기하기가 어렵다면 그걸 인정을 해라. 파견 노동자를 단 한 명의 파견 노동자도 안 남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파견 노동자를 줄이는 건 그래도 쉽지 않냐. 그러한 접근을 제가 한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의 요구 조건 보면 오늘 여기 제시한 게 10개 요구에 세부 요구가 150개, 200개가 됩니다. 만약 파견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이 다른 150개, 200개 요구 조건을 다 포기하고 파견법 폐지만 갖고 20년을 싸워보세요. 그래도 파견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파견법에 보면은 사용 사유가 해당되거나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거나 그러면은
파견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OR을 엔드로 바꾸라는 거죠. 우선 사용사유에 해당돼야 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돼야 된다. 그리고 파견대상 업무를 줄이자는 거죠. 아주 희귀하고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 거기에 대해서 특정 사용사유가 해당된다면 그걸 인정해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고용노동부 자료를 갖고 보니까 사용사유를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희귀하고 전문적인 이런 거, 그것도 좀 더 넓게 해서 그래도 좀 전문적이고 찾기 쉽지 않은 뭐 이런 것들로 넓게 잡아도 200명 내지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아주 파견 노동을 보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좋고 임금 조건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견 노동을 없애는 게, 그 사람들이 없애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될까, 거기에 정규직 노동자로 갈까, 그게 아니라 저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가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동계급 계급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전력을 투구해야 되냐 하는, 우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무슨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뭘 얻겠느냐 하는 거고요. 아까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 거대 야당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도표를 제시한 비정규직법을 2006년 7년에 이제 계약해서 그걸 발효하게 된 것, 그 내용,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재인 후보의 입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이게 그러면 민교협은 뭐 했냐? 제가 그 민교협 의장을 할 때 그 2007년에 그때 민변하고 같이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정규직 권리 입법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고, 그때는 지금이 도표에 나오는 내용과 정동영 후보의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대선, 총선 모든 선거 때마다 다시 그 질의를 반복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비판하고 성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비정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도 좀 뭘 해야 되지 않냐, 구체적으로 한 발 한 발 하자는 거. 지난 12월 29일 날 대법에서 삼성 지회 관련된 삼성물산의 노조, 민주노조죠. 그 판결이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전에 한 건은 그 부지회장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해고를 한 건이었습니다. 이게 2년 가까이 끌다가 그날 이제 선고 길이 잡혔습니다. 그래, 우리는 1, 2심 이겼으니 당연히 이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에 또 네 건이 또 잡힌 거예요. 이 다섯 건은 우리가 1, 2심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룬 거는 저희는 삼성이 개입을 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삼성이 개입을 해서 선고를 못 내리게 지연시킨 거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촛불이 전국이 돼서 그게 이제 하루에 그 선고가 난 거죠. 하루 종일 우리는 거기서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다섯 건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 2년 전에 두 건을 더 이겼어요. 일곱 건이 삼성 지회 이 민주노조건으로 일곱 건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일곱 건을 1, 2, 3심을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그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겪는 무력감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 거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환노 위원장이 뭐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고 다 만났습니다. 그 정의당에서 그 대표단이 만나자고 했고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환노 위원장하고 노동위원회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삼성지회에는 그 미래전략실에서 삼성그룹에서 만든 S그룹 노사관계 전략에 나온 대로 오형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없애고, 그리고 민주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하게 하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우리가 매일 방을 붙이고 할 수는 없지만 민기업 차원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활동가들로 뭐 저도 연구자면서
그 노숙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작게나마 변화는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셨는데요. 어렵게 우리 토론자들 모셨으니까 아까 민주노총 이야기도 나왔고 또 당면한 이 촛불에서 또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바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의도 나왔으니까 두 분이 짧게 한 1분씩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유 부장님부터. 아, 김. 예, 짧게. 예, 그 대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앞서 한 플로어에서 한 분이 2월 도대체 이제 이 국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답변 좀 드리고 나머지 조금 더 짧게 최근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퇴진행동과 함께 지난 연말에 6대 긴급 현안 이런 것들을 어쨌든 연내 처리해라, 2016년 연내 처리해라라고 좀 그렇게 이제 야권을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하는 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개혁 과제 중에서 어쨌든 당면에서 시급한 그런 과제들에 대해 해결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성과 연봉제 퇴출제를 폐기할 것을 국회 결의안의 형태로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노동 계약 정책을 원상 회복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 유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민주노총이 지금 여러 이제 그 개혁 요구들 중에서 좀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1, 2월 임시국회 통해서 해결하라라고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최저임금 관련 법 제도를 좀 개정하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 요구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최저임금법을 산입하는 그 결정하는 기준을 가구 생계기 기준으로 하라라는 그런 요구 한 가지와 또한 지금 그 27명의 최저임금 위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노사 공익 합쳐서 이제 아홉 27명인데 9명의 공익 위원을 현재 정부가 다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와 관련된 개정안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것이 어쨌든 2월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저임금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파행으로 그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 개선 요구가 2월 내에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3월 이후부터 최저임금 심의가 상당히 파행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해 위험 업무 또는 생명 안전 업무를 정규직 직접 고용하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조할 권리 보장인데 워낙에 폭이 넓습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문제까지 포함하지만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농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의 노조화를 최소한 원상복구해라.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따 덧붙이겠습니다. 예. 예. 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현실이 가능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노조법 2조냐 금기법 2조냐 이런 게 논란이 있을 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가장 쉽지만 그러나 현실에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면 노조법 2조를 통해서 단결할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닿을 때 현실 가능한 투쟁을 한다는 건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땐 파견법에 대한 오해,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타인의 노동에 끼어들어서 중간 착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의 고용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쓰면 안 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최초의 입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와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간접 고용 확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파견법의 효과라는 건 거기에 해당하는 몇몇의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직접 고용 원칙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싸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법이 뭐 그렇게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최초 고용 입법 CPE는 헌법적으로 합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투쟁으로 무력화시켰죠. 저는 뭐 지금 정부도 마음대로 일몰제 만들고 법제도를 마음대로 폐기시키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거창한 원칙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파견법 폐지돼도 여전히 간접고용은 남아있을 거고 그와 관련한 무수히 많은 싸움은 필요하지만 기본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우리의 원칙을 세우는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건 앞서 말씀하셨던 노조법 2조 그리고 최저임금투쟁위원회 외주화 이게 6월 안에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토론자들께서 또 플로어에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뭐 대개 제가 수용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사 자유를 하면 지금 현장에서 자본이 센데 더 난장판 벌어지지 않겠냐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2월에 저희 이 비상시국회의 안에서는 그런 걸 조금 더 내실 있게 채워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여러 플로어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